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10시인데요. HIB가 2.2%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고요. 분봉으로 보면은 아침부터 그냥 계속해서 우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한번 살짝 걸렸고요. 오랜만에 이제 그 공매도를 좀 보면은 6월 초부터 보면은 4, 6이었죠? 그게 지금 6월 15일에는 4, 4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0만 주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20만 주 정도가 한 15일 정도 안에 이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이기 때문에 뭐 시장 조성자라던가 예외 조항으로 할수 있는 거 외에는 강력하게 뭐 공매도가 나오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조금 조금씩. 그래서 20만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를 볼 때는 여기 옆에 금액보다는 이 수량을 봐야 됩니다. 이 금액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따라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은 여기에 4, 5, 8이 있죠. 그리고 다음날에는 더 줄었습니다. 수량이 줄은 거예요. 하지만 옆에서 보면은 금액은 늘었죠. 왜냐하면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른 겁니다. 여기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46에서 45로도 줄었는데 실제로 금액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매도 잔고 금액은 같이 늘어나고 수량은 줄어들고, 당연히 이제 더 정확한 걸 보려면은 이 잔고 수량을 봐야 되겠죠. 금액은 가격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고 수량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시장에 메디톡스가 개파락을 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0% 시가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에서 주름 개선 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 시약처 허가 취소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따가 볼 거고요. 자, 그로 인해서 메디톡스가 하락을 한걸알 수가 있고요. 그 반대로 수혜를 보는 종목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RF텍이 급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거래대금 상위에서도 보면은 10이 아까 7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몰려온 걸알 수가 있죠. 시가총액은 1,800억 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뉴스를 누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누르면 RF텍에 대한 뉴스 기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메디톡신 허가 취소에 독자균주 부각 상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읽어보면은 메디톡스가 지금 품목 허가 취소 기사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RF텍이 벌꿀에서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누 타입 A1의 신규 균주 두종을 분리 및 동정하는 데 성공했다. 성공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신고 절차를 마치고 국가관리번호를 부여받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가 지금 이제 퇴출이 당하면은 반대급부로 수혜를 볼수 있는 게 RF텍이겠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봉을 보면은 6월 15일부터 이제 반응을 했죠. 그리고 6월 18일에 또 한번 급등을 한걸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에 대해서 메디톡스도 지금 이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는 공시를 냈는데요.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이게 지금 연합뉴스 등에서 나온 기사에 대해서 지금 회사는 당사는 아직 처분 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는 나왔는데 회사는 아직 통보받은 게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제 식약처 이런 데랑 연이 있거나 들락날락 하는 기자님들이 이미 정보를 입수를 한 다음에 기사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연합뉴스에 따른 보도에 대한 답변을 한 건데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세 개죠. 이세 개에 대하여 품목 허가 취소를 하였냐는 취지. 그리고 그 발효일은 6월 25일이니까 한 7일 정도 뒤에 발효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회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내용을 말한 거고, 처분 통지서가 접수되는 즉시 또 다시 재공시하겠다라고 회사가 밝힌 겁니다. 이거는 며칠에 나온 거냐면은 코스닥 시장 가보면은 나오죠? 8시 47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 동시효과 전에 기사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메디톡스가 급하게 품목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내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연합뉴스에서 기사 내용은 어땠는가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보면은 이제 그 메디톡스가 뭐가 잘못됐었냐, 원액 바꿔치기, 서류 조작 등 약소법 위반으로 결국 취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메디톡스는 매출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회사의 타격이 크겠죠. 절반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2006년에 허가된 후 14년 만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판매를 잘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탁 없어진 거죠. 그 메디톡스의 보톡스는 우리가 이제 미간주름 개선 등에 많이 쓰는데, 그리고 턱 이런 데도 그 우리가 보톡스를 놓으면은 좀 얇아진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고 하죠. 시술 간단하게.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보톡스 맞는 거에 큰 심리적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만큼 대중화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톡스에 대해서 맞으러 갔고, 그다음에 메디톡스도 그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았었겠죠.
이게 이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고, 내려가 보면은 이제 6월 25일자가 발효일이었잖아요. 이때 이제 3개 품목 이제 취소가 된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온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는 무슨 말을 했었느냐, 무허가 원액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했다고 하고, 역과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작된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출하 승인을 받고 그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기사대로라면은 6월 25일에 품목허가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원액 바꾸고 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미 나간 것도 다 회수를 하고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에서도 회수에 적극적 협조해달라 당부를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의약품 이런 것들은 데이터 조작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될수 있죠.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 부작용, 뭐 독성이 있었는데 그게 숨겨져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맞는 환자들, 뭐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그 그냥 사용자들 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 그게 좀 생명에 위험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약품 같은 거 장난치면 안 되는 게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식약처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 대응 엄중 처벌이라는 그런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그 세계 제품 안정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내렸다. 그러니까 그 시험 조작 같은 게좀 있었긴 했지만은 안정성은 괜찮다 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문에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톡스라는 것은 독소입니다. 독소, 이 톡신, 톡스. 이 단백질은 신경 조직을 마비시키고 파괴하는 신경 독소 물질인데, 이게 1g만 있어도 약 1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 뭐 과학 발전들은 전쟁을 통해서 발전한 게 많죠. 그래서 이때도 세계대전 때 보틀린 독소를 생화 무기로 개발을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 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 보틀린 독소의 정확한 작용 기전은 아직까지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밝혀진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제 밝혀진 상태입니다. 중독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마비를 시키냐면 우리 몸에 신경세포들 있잖아요. 이 신경세포는 주변 신경세포랑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분비를 하는데요. 이게 침투한 독소가 이거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못하게 되죠. 중간에 이 독소가 분비를 방해하니까 신경 조직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된 조직에 감각이 사라지고 근육 마비가 온다. 즉 한마디로 그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를 중간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마비가 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보톨리누 독소는 신경 말단에서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는데, 앞서 봤듯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로 이제 하나인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비를 억제하게 되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겠죠. 분비가 억제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근육이 마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톨리눔 독소는 이제 흙 속에 존재하는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신경 독성 물질이고요. 이게 그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변질된 통조림 같은 거, 이런 것들 먹으면은 여기에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했는데, 이 보트린 독소가 바로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을 분비되는 것을 막는데, 아세틸콜린은 이제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로, 그중 한 가지 역할은 근육이 수축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톡스를 주입하면은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걸 막아서 이 아세틸콜린이 하는 역할, 근육 수축을 막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위에 있었던 이 내용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억제해서 근육 수축시키는 이걸 마비시킨다라는 점. 그럼 어떻게 이제 주름살은 없어지냐? 주름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육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 근육이 주름살을 만들게 되는데, 이 근육이 수축하는 게 마비가 된 상태니까 당연히 이제 주름살이 생기지 않겠죠. 왜냐면은 근육이 마비가 돼 있으니까 주름 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펴지면서 자연히 주름살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몸에서 다 이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맞아줘야 됩니다. 3에서 6개월마다 주사를 맞아야지 되고요. 이제 물론 주름이 깊게 패인 것들은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마비시키더라도 이미 너무 깊게 접혀 있기 때문에 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적 주름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필수 있는 거는 다이내믹이라고 해가지고 동적 주름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가 웃으면은 뭐 눈가에 주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근육들이 수축 이완하면서 생기는 표정, 그런 게 만드는 게 주름인데, 그런 것들을 억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메디톡스 공매도 잔고인데요. 신기하게도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인 상태인데도 지금 5월 29일 보면 3만 주였죠? 그런데 지금 6월 15일에 5만 주로 늘었습니다. 2만 주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씩 그런 예외 조항들을 사용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 주 정도 더 늘어난 상태. 아, 확 늘지는 못했겠죠. 그런 예외 조항을 쓸수 있는 거는 좀 바늘구멍일 테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좀 늘어나 있는 상태였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